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8월 26일 토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줄 명언은 꿈을 계속 간직하고 있으면 반드시 실현할 때가 온다. 괴테. 감사 스마일은 항상 꿈을 꾸고 있습니다.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꿈을 갖다가 계속 꾸시고 꿈을 갖다가 간직하고 꿈을 갖다가 이루기 위해서 작은 노력, 작은 실천을 갖다가 꾸준하게 하시게 되면 정말 꿈은 현실이 된다는 말씀을 오늘 아침에 감사 스마일이 콕 하고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 방송 전에 감사 스마일이 아파트 랩에서 아파트 양극화 이유에 대해서 한 장짜리 이 PT를 보면서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께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최근에 지금 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파트가 이제 오르는 지역만 더 많이 오르고 있고, 쉽게 말해가지고 아파트가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가격 자체가.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라든지, 다주택자 보유세 중과, 그다음에 핵심지의 토지거래 허가제 때문에 이런 양극화가 일어나는데,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하게 되다 보니까, 주택 추가 구매를 보류하고, 또 이제 갈아타기 수요로 전환되는데,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갖다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 내 집이 지금 안 팔리고, 또, 내 집을 갖다가 저렴하게 지금 팔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또 상급지는 또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급지가 가격이 더 많이 상승을 갖다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똘똘한 한 채가 선호 현상이 지속 중에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뭐,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라든지 또 보유세 중과 이런 부분이 해소가 돼야지만 아파트 양극화 이런 부분이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또 이제, 보면 1주택자가 이제 2주택자로 이제 갈아타기를 갖다 하려고 하는데 내 집이 안 팔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2주택 포지션으로 좀 가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2주택을 갖다가 가져가셔도 저는 나빠 보이진 않는다. 저는 똘똘한 한 채보다는 똘똘하지 않아도 수도권에서 두채 정도는 능력이 되시면 가져가셔도 무방할 듯하다라는 말씀드리고 감사 스마일이 고양시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주택 공급이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물론 뭐 인천이라든지 기타 지역을 제외하고는 수도권에 지금 서울뿐만 아니라 고양시도 신규 주택 공급이 지금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지나시게 되면 제 이야기에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 전에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 드렸고요.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오늘 반가운 소식과 조금 반가운 소식이면서도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서해선 일산역 대공역 오늘 개통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기쁨보다 실망이 좀더 크다. 그 이유는 제가 바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다들 아시죠? 네. 구독과 네 좋아요는 감사 스마일 TV를 제가 꾸준하게 하는데 큰 힘이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제 감사 스마일이 신분당 섭외 연장과전 해가지고 정말 죄송하다는 제가 사과의 그런 방송을 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힘내시라는 이야기와 또 감사 스마일 또 찐팬분들께서 정말 많은 격려를 해주셔서 제가 더더욱 감사함을 잃지 않고 더욱더 도움이 될수 있는 방송을 갖다가 꾸준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병우 기자님의 신문 기사를 좀 살펴드리면요. 일단은 신문 기사 내용을 좀 요약해드리면, 출근길 빨라지나 기대감이 무너졌다. 출근 시간대 배차 간격이 무려 50분입니다, 50분. 원래 계획은 20분에서 30분으로 저도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출근 시간대 배차 간격이 50분으로 늦춰진 이유가, 물론 있습니다. 이유가 없진 않겠지만, 시민 편익을 저버린 반쪽짜리 운행이다라는 이런 좀 약간, 비판 섞인 지금 기사입니다. 어제 서해선 일산역 연장 개통을 했습니다. 감사 스마일도 참석을 하고 싶었지만 불러주질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일단은 신문 기사라든지 내용으로만 제가 전해 들었는데 어제 일산역에서 서해선 일산역 연장 개통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개통식에는 현 이동환 고양시장님 포함해가지고 많은 내외 국회의원 포함해서 지역 국회의원님, 홍정민, 이용우 국회의원님, 그다음에 시도 의원님을 비롯해서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관계자 및 시민 많은 분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정말 저는 감사 스마일은 서해선 일산까지 연장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박수와 일단 축하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일산에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파주 운전까지도
아마 연장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파주 운정에 계신 분들도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일산역까지 소사역에서 대공역 구간에서 곡산역, 백마역, 풍산역을 거쳐가지고 일산역까지 6.8km 연장된 것입니다. 이번 연장으로 종점인 일산역에서 김포공항까지 20분, 소사역까지는 30분이면 갈 수 있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기차라든지 지하철로 일산 주민들이 김포공항까지 가려면 약 50분, 소사역까지는 약 80분이 걸렸는데, 김포공항역에서는 5호선과 9호선, 그다음 부천종합운동장역과 소사역에서는 각각 7호선과 1호선을 갈아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황금노선인 서해선의 그런 혜택을 갖다가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제 출근 시간대 운행 간격이 시간당 1회에 불과해서 실망감을 안기기도 했습니다. 너무너무 저도 이제 실망을 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저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일산에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백마역이라든지 풍산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많은 큰 실망을 하셨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출근 시간대 배차 간격이 지금 현재 50분이기 때문에 실망을 하는 분위기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을 좀 보안이라든지 배차 간격을 갖다 좀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물론 제가 이야기 드린다고 해서 되진 않겠지만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또 그렇게 노력을 지금 하시는 분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이같이 반쪽짜리 운행으로 결정된 것은 철로를 함께 사용하는 기존의 경의중앙선 운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서해선 운행 횟수를 늘리게 되면 경의중앙선 운행 횟수를 줄여야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당초 국토교통부에서는 출퇴근 시간대 배차 간격을 20에서 30분대로 계획했지만 개통을 앞둔 시점에서 코레일이 기존 경의중앙선과 배차가 겹칠 수 있고 안전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운행 간격을 50분으로 수정했다고 합니다. 물론 뭐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상황 때문에 50분으로 수정했다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일산에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일산역까지 연장을 갔다가 목받이 기다리시는 분들께는 너무너무 한 이런 정말 실망 섞인 이야기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요. 관련해가지고 일산역에서 개최했던 서해선 일산역 연장 개통식에도 실망의 분위기가 감지됐는데, 이날 축사에 나선 홍정민 국회의원님께서도 가장 바쁜 시간에 배차 간격이 50분인 것은 매우 안타깝게 여긴다. 정차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고요.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님께서도 시민 편익과 운행의 합리성에 의하지 않고 코레일의 행정편의로 결정된 철도 운행 시간표는 철회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감사스마일도 좀 안타깝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이어서 관련해가지고 이제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님께서 본인의 블로그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또 한번 이야기 좀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감안하셔가지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서해선 일산역 배차 시간 해결하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님 만났습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서해선 일산역 배차 간격을 조정해달라 원희룡 장관님께 요청했습니다. 8월 26일 서해선 일산역 연장 운행 하루 전인 오늘 오전 일산역에서 열린 개통식에 참석을 했는데, 일산 주민들의 축제여야 할 행사에서 입구에서는 시민들의 1인 피켓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숟가락 얹으러 오셨습니까? 일산 주민은 일산역 50분 배차 창피합니다. 내가 타라 관광열차, 다음 열차는 50분 뒤에 도착합니다. 정말 서해선 일산역 배차 간격에 분노하고 있는 일산 주민들의 항의 피켓인데, 감사스마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저는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서해선이 일산역까지 연장되면 그동안 대중교통으로 직접 가는 게 불가능했던 김포공항이라든지 강남, 부천 소사까지 한 달이면 갈 수 있으니까 쌍수를 들고 환영해야 되는데, 어이없게도 이 열차가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는 출근 시간에는 50분에 한 대씩 온다는 겁니다. 더 어처구니 없는 건 오전 10시 이후에는 또 배차 간격이 25분에서 30분이 된다는 사실. 차라리 출근 시간대 배차 간격을 25분에서 30분을 하시고 그냥 일반 시간을 갖다가 1시간으로 했다라고 하면 이런 상황까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이때 뭐 제가 받은 열차 배차 시간표는 30분에서 40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정작 발표된 시간표는 확 달라졌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 아무튼 지난 며칠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문서주 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단톡방에서 여러 분노의 목소리를 담은 화면을 캡처해서 국토부에 보냈다고 합니다. 허울 좋은 100만 특례시 열차 배차 50분, 100만 시민 곱하기 50분,
이라고 하면 5천만 분 누가 보상해 주지? 무능 50분 배차 재당선이 웬 말이냐? 이런 50분 배차 어이없네.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엄청나게 국토교통부에 전달한 일산 주민들의 분노의 목소리를 감사 스마일도 오늘 이야기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김종혁 당협위원장님께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원장관님께서는 보고받았다, 신경 쓰겠다 하시더군요 라고 또 이야기를 하셨고, 또 28일 월요일날 평일 운행이 시작되기 전까지 반드시 개선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물론 국토교통부 장관님께서 이 이야기를 갖다가 묵살하진 않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일산 시민들, 또 고향 시민들의 이런 불편 상황을 갖다가 좀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오늘 감사 스마일도 특별히 이야기 드리고요. 일산까지 연장된 서해선의 배차 시간이 조정되도록 말이 아닌 행동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국민의힘 고향병 김종혁 위원장님 블로그를 글을 토대로 제가 오늘 두 번째로 이야기 좀 드렸습니다. 잠시만요. 감사 스마일이 고양시를 천재 개발할 수 있는 첫 번째 요인 대국 소사선, 일산 소사선이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또 일산에서 대구까지, 일산에서 배차되는, 일산에서 이제 소사까지 연장되는 이 배차 시간을 보면서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이가 없었지만 저는 되도록이면 긍정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신분당 서북부 연장 관련해가지고 제가 한 이틀 동안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긍정적인 이야기를 갖다 드리는 게 더 올바른 건지, 아니면 그냥 팩트에 근거해서 또 이런 또 사실들을 갖다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더 옳은 건지, 아무튼 뭐 긍정적인 거는 계속 견지해 나가겠지만, 또 오늘 같이 정말 일산 소사선, 대곡 소사선보다 일산 소사선 낯설긴 할 수 있겠지만, 일산에서 대곡역까지 26일 개통을 갖다가 이 기쁨보다 이 실망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 좀 더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고양시가 인구가 지금 110만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3호선과 경의중앙선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운행을 하고 타고 다니다가 대곡소사선 개통을 해서 김포공항이라든지 부천이라든지 안산이라든지 시흥이라든지 또 강남을 가는 방법이 두 트랙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여기에 또 내년에 GTX-A가 또 개통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교통의 확충이 되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양시를 갖다 바라보는 그런 눈들이 좀 많이 달라졌는데, 또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이 또 자초되면서 예타의 실패를 또 보면서, 아, 이 예타가 넘어가는 게 이렇게 힘들고 이 철도 교통 하나가 들어오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지난 며칠 동안 많이 했고, 또 여러 가지로 또 기대만큼 또 실망이 더 큰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일산역까지 오늘 또 공교롭게 제가 방송하는 오늘 일산역까지 연장되는 대국 소사선 일산까지 연장되는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출근 시간대만이라도 어찌됐든 간에 50분 배차는 좀 너무하다. 되도록이면 50분에서 최소 30분 정도로 당길 수 있는 방안을 국토교통부라든지 코레일에서 강구를 해주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지금 김종혁 당협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일산 고양시 시민들의 이런 불편 사항을 갖다가 듣고 이런 것들을 좀 건의할 수 있는 이런 정치인들이라든지 또 지자체장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저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이 일산 주민들, 고향 시민들의 이런 불편 상황을 갖다가 그 누가 이야기를 들어주느냐. 일개 개개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산 주민들의 이런 소리, 분노의 목소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일산 주민들의 이런 이야기들을 도교통부 장관님이 포함해가지고 또 코레일 관계자분들도 꼭 이런 부분을 귀담아 들어주셔서, 일단은 뭐, 당장 뭐, 이게 바로 개선되진 않겠지만, 빠른 시간 안에, 이 배차 시간만큼은 좀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오늘 마지막으로 조금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스마일이 어제 또 이제 많은 분들께 응원의 이야기를 또 들으면서, 또 신분당선 관련해가지고 서북부 연장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제 예타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예타 면제로 추진을 해야 된다. 또 예타 면제로 추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어제 빠쇼님 방송을 갖다 두 번 정도를 갖다 들었습니다. 근데 빠쇼님이 방송 말미에
정말 신분당선뿐만 아니라 정말 예타 면제로 이제 신분당선인 이제 예타를 두 번이나 했기 때문에 5차 국가설득망 계획에 들어가서 또 예타 면제 예타를 통과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경제성이 안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AHP가 또 도피될 수 있는 방법을 갖다 강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내년에 총선이 있고 또 앞으로 신분당선 서부 연장을 갖다가 서울시에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간다고 하면 정말 지방만 예타 면제가 있는 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예타 면제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강구해가지고 그런 대안을 찾아서 꼭 신분당선 석구 연장을 갖다가 이뤄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호선과 그 다음에 고양선과 3호선과 그리고 이제 GTX-A와 같이 겹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고양시가 인구가 108만 명, 100만 명에서 줄어든다라고 하면 겹치는 게 문제가 되겠지만, 이 신규 절도망이 앞으로 들어오는 건 10년 이상 걸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수도권의 고양시의 그런 경기자유구역 지정이라든지 창릉 3기 신도시라든지 1기 신도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확충해 나간다고 하면 고양시 인구가 110만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120만, 130만까지 가게 된다고 하면 서울시의 대체 주거지가 또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GTX-A라인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강남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삼정역을 향해서 가는 거고, 동탄과 수서로, 수서와 동탄 그리고 용인으로 해서 내려가는 게 거기 때문에 신분당선 라인하고는 엄연히 중복되지 않는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3호선도 지금 현재 구파발 종점, 대화형 종점이 있는데, 저는 3호선도 지금 파주까지 연장을 갖다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구파발 종점이 아닌 최소한 대공역 종점이든 대화행 종점을 해가지고 가고, 파주 금능이라든지 파주까지 해서 3호선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국토교통부라든지 서울 고양시라든지 그리고 파주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오늘 감사스마일이 강조해서 추가적으로 좀 덧붙입니다. 감사스마일은 부동산을 하는 사람이고, 또 감사스마일은 고양시의 유튜버의 한 사람으로서 고양시, 특히 서북부의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앞으로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겠지만, 저는 딱 한 가지만 저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한강 이남과 한강 이북을 교통 측면에서는 차별 없이 같이 가야 된다라는 말씀. 교통의 불평등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한강 이남, 경기 남부, 또 경기 북부, 그 다음에 한강 이남인 강남, 강북을 다 떠나서 교통만큼은 우리 서울 수도권의 모든 시민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평등권이 부여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오늘 끝으로 드리면서, 어쨌든 간에 서해선 일산역, 대공역 연장은 축하드리지만 이 배차 시간만큼은 다시 한번 고려해서 배차 시간을 갖다가 좀 당길 수 있는 방안을 꼭 빠른 시간 안에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끝으로 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주말이고요. 행복한 주말 되시고, 감사스마일은 월요일날 기쁘게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